아버님 생각 많이 나세요? 안 낼 수가 없죠. 매일 나죠.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요. 친엄마를 그렇게 하고 자식 같은 19살 차이 난 동생을 그렇게 했으면서 트렁크에 저희 아빠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 모텔에서 자기네들끼리 뭐 시켜 먹고 도주하려고 공항 면세점 갔는데 거기서 명품 사고 비즈니스 타고 반성한다는 그 글 하나만으로 그렇게 감형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. 유가족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. 유가족에 대한 그 인식이 숨겨야 되는 것처럼 꼬리표가 평생 따라붙는 거거든요. 완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.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. 굳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왜 하지? 뭐 조회수 올리려고 하나? 이게 아픔이 영원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평생 아파하면서 불행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.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속이 시원해요, 솔직히. 속이 다 시원해요. 얘기하시고 또 그거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같이 공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힘들었겠구나. 그래서 다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다.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. 김창수란 인물을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처음에 좀 어려웠어요. 아까 대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럼 뭐 어떡하라고요? 엄마가 돈을 안 줘서 내가 이렇게 된 건데. 내가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은 내가 먼저 뭔가 변화를 시작해. 내가 일을 하든지. 내가 일을 하든. 네, 네.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인 거죠. 이 주변 사람들 다. 그럼 뭐 어떡하고는 사실 자기 자신한테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. 외부에서 요인을 찾는. 살려달라 했을 때 도와줬으면 좋았잖아 하면서 그 죽이는 과정에서도 가해자가 왜 또 나한테 이렇게 했냐. 너 때문에. 네.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는 거지. 그러니까 너 때문이다.